안녕하세요. 오늘은 눈길에서 차가 멈췄을 때 바퀴만 돌 때를 가정해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. 제일 좋은 방법은 차를 안 타는 것이지만 그래도 타야 할 때가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후륜뿐만 아니라 전륜차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에코모드로 전환하기. 에코모드로 전환하면 출발 가속이 급격하지 않게 되어서 부드러운 출발이 가능합니다. 두 번째, 차체 제어 장치 끄기. 주의해야 할 점은 한 번만 살짝 눌러서 한 단계만 꺼줘야 합니다. 꾹 누르게 되는 경우 제어 장치가 모두 꺼져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. 한 단계만 끄게 되면 휠 스핀이 약간 허용되게 되어서 눈길을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그리고 부드럽게 출발. 중요한 것은 눈길을 탈출하고 나면 제어 장치를 모두 켜주세요. 혹시 에코 모드가 없는 경우는 2단 출발하시면 됩니다.